그리고 이제 보건실의 설치 기준은 시행령에 있는데 군더더기 다 떼어버리고 이거죠 일단 면적이죠 일단 1번 위치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학교와 학생과 교직원이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할수 있도록 뭐야 쫙 귀퉁이 귀퉁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용하기 쉽고 통풍체강이 잘 되는 장소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수어막 조정은 2번이죠 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 최소한의 공간은 66이죠 66사이즈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학생 66사이즈 77사이즈도 있긴 한데 일단 <웃음> <웃음> 66 제곱미터 이상이죠. 보건실은 66 이렇게 기억해서 보시고 물론 이제 학생 수 등을 고려해서 면적을 완화할 수는 있죠. 학교 정원이 뭐야 이제 정교생이 얼마 안 되는데 굳이 66까지 갈 필요 없죠. 통상적으로는 66 다만 예외적으로 학생 수 등을 감안해서. 면적 요건을 완화할 수는 있죠. 그보다 좀더 좁은 공간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건 특수 사항이고요. 66이란 숫자를 잘 기억해서 보십니다 보건소는